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수탁위는 2차 전지와 수소 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 기회 가능성과 함께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를 자회사 정관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자회사 비상장 유지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대다수가 찬성 권고를 낸 데 이어 국민연금도 찬성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28일 열리는 포스코 임시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 안건의 통과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